짜셔야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뭉치르 나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왜 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먹방은 치킨 플러스 먹방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먹방은 치킨 먹방입니다. 이것은 치킨 플러스에서 협찬해 주셨죠. 치킨 플러스에서 꼭 나이어 씨랑 같이 먹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네, 내셨어요. 개 매운 치킨, 핫초킹, 양념 치킨이라고 하는데 뭐가 이게 좀 개 매운 치킨 아니에요? 뭔가 이게 고추가 있어요. 핫초킹 같아. 이것은 치빔밥이라고 치킨에 촥 비빔 밥이다 라고 해서 치빔밥인가 봐요. 이 표정 따라해주세요. 어때요? 자,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오더라고요. 젓가락이랑 여기 물티슈까지 같이 있거든요. 행복과 희망을 더하는 기업이라고 써져 있는데 행복과 희망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행복과 희망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거 플레이팅 하면서 보니까 살이 야들야들해가지고 맞아. 다 순살로 시켰다. 맛있다. 야들야들하네. 간장치킨 맛. 맞아. 이게 개매운 치킨. 맛있다. 매웠나요 많이? 저는 매운 걸 잘 먹어서 그다지 맵진 않아요. 양식도 맛있다. 근데 매운 거 못 드신 분들은 반반 시켜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후추 뿌린 뭐죠 이게? 치킨무 준비했습니다. 네. 자리가 없어서 저도 한번 개매운 치킨 먹어볼게요. 저번에 출연하시고 오랜만에 또 출연하셨는데 자주 안 오시려고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스타는 잊혀질 때 나와야죠. 당연한 거예요. 아 너무 매운데?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주의해 주세요. 야 콜라. 매워요? 야 근데 진짜 매워. 나 진짜 매운 거 못 먹게 하나 봐요. 오바 좀 하지 마 좀. 와 근데 저 눈물 나. 저는 1순위, 2순위, 3순위. 저는 1순위, 2순위, 3순위. 마요네즈도 들어있고요. 밀가루도 들어있고 깨도 들어있어요. 기본적으로 오 이게 약간 치킨 마요 이런 건가? 치킨인 거고. 맛있다. 여기 원래 과일을 잘라서 넣어서 즐기라는 건데요. 일단 하나하나씩 해요. 여기는 양념치킨 한번 해볼까요? 과일을 자르라는데 과일을 자를 필요가 있을까요? 큼직큼직 먹는 게 또 묘미 아닌가요? 맞아. 맛있겠다. 밥을 여기까지 뒤었어요. 미안해요. 누가 총알 지나가고. 아, 맛있겠다. 이게 아, 맛있어. 그것도 맛있어요? 제대로 섞어야죠. 기분이 안 됐네. 치킨 플러스 대표님이 나이오 씨랑 같이 안 해놓고 이렇게 건성건성 하시면 좋아하시겠네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맛있어서 비비고 맛있다고 해야죠. 어디 가식을. 잘 키울게 남주겠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겨라 이겨라 우리 선수 이겨라. 한번 해보세요. 와 진짜 맛있게 비벼졌다. 야 이렇게 비벼야지. 어디 그냥 가뭄에 콩 나듯이 비벼놔. 아 껴먹을래 했죠. 이거는 뭐라 해야 되지? 치킨 마요의 진짜 최상급거든? 치킨이 커가지고 먹는 맛이 있네. 근데 이거 맛있어. 소스도 애당초 맛있어서 저도 이거 먹어볼래. 맛있다. 퍽퍽살이 없어. 퍽퍽살이 맞지? 있긴 있겠죠. 없어요. 덥네요. 좀 벗을까요? 그럴까요? 한번 먹어볼래요. 야 밥둑이야. 꺼져 꾸 빨리빨리 한번 먹어봐요. 맛있겠다. 같이 먹어봐. 어때? 맛있어?
내가 있어. 청국장이 만들기가 어려, 이렇게 막 매주까지 만들면 어려운데 요즘 다 잘 만들어져가지고 맛있어. 완전. 근데 그런 게 하나 보여줄게. 뜨거운 두부 먹을 때 맛있게 먹는 법 알려줄게요, 여러분. 이거 뜨거운 두부가 없으면 뜨거운 감자도 괜찮거든요. 너도 따라 배워봐. 체킨 넘버 1. 불어준다. 나 똑같이 해볼게. 챕터 넘버 2. 입에 사정시 때려 먹는다. 챕터 넘버 3. 이게 먹으면 막 뇌 산소가 많이 가서 막 혼미해지거든? 그때 그 맛 완전 강호동의 엑스맨이야. 뭔 소리야 또. 요즘 먹방 유튜버분들 한 입만 되게 잘하시는 거 알죠? 저만 못해요, 저만. 귀가 잔뜩 죽어있는데 이거 두호씨가 한번 기사회생 한번 해줘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먹다가 떨어뜨리면 불명예스러운 거 알죠? 트월킹을 하나 봐. 맞아. 너 입에서 봐. 야, 너 그걸로 안 돼. 행주 가져와. 야, 근데 치밀밥 맛있긴 하네요. 야, 이거 밥도둑에 밥뚝딱이야. 네. 이게 카메라가 위에 있어가지고 두호씨 저번에 보니까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시청자분들이 어딜 보는 거냐고. 이따 볼게요. 야, 진짜 맛있긴 맛있다, 야. 핫초키 원래 청국장이 좀 짜도 짤 법도 한데. 상윤 씨는 순살 중에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 솔직히 순살 부위가 있어요? 아, 치킨 프랜차이즈 네. 중에? 저는 솔직히 맨날 또 치킨 플러스요 이러겠죠. 맞아요, 자본주의잖아요. 치킨 플러스에서 협찬해주셨죠. 아니 근데 순살이 맛있긴 해요. 맞아. 야들야들해. 대표님이 보실 건데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이거 치킨 플러스 예전에 제가 여기 치킨 플러스 대표님이 왜요? 아, 치킨 플러스 대표님이 원래 협찬 같은 거 받으면 그냥 찍고 끝 이거거든요. 치킨 플러스 대표님이 유일하게 프랜차이즈 대표님 중에 저한테 직접적으로 고맙다고 연락하셨어요. 혹시 생신이 언제시래요? 나 못 깔아요. 야, 너 이거 맛있다며. 매운 거 안 먹네요. 손도 안 대시네요. 맵죠? 왜냐면은 지금 청국장이랑 같이 먹으니까는 삼삼하게 땡긴단 말이에요. 치킨 한 통 남았다. 이 양념치킨 노래로 표현하자면은 100% 재미없다. 아, 한번 들어볼게요. 이정현 선배님이 썸머타임.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이 핫치킨 있잖아요. 네. 오행시 한번 해봐요. 이걸로 오행시, 개명을 치킨으로요? 네. 너가 운을 띄워줘야지. 네. 계란 사요. 네. 매운 계란 사요. 운 좋은 계란 사요. 치사한 계란 사요. 핀. 뭐야? 야. 아우, 야, 붙지 마. 끈적끈적 개소라. 완밥. 응? 어? 야, 너 이렇게 봐봐. 와? 야,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지? 그렇지. 근데 진짜 뻑다리 없긴 하네. 뻑다리 없어. 야들야들한 살만 있어. 근데 시선을 어떠도 될지 모르겠어요. 천장 봐. 그래요? 흔들면 저 모서리 봐. 여기 쳐다보는 거죠? 네, 렌즈. 저 그럼 궁금한 게 네. 촬영해보셨잖아요, 저번에 한 번? 이렇게 어때요? 많은 분들은 먹방은 비교적 그냥 차려놓고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잖아요. 어떤지 일반인 입장에서.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가 보통 일이에요? 왜냐면은 플레이팅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조명이 지금 너무 세가지고 눈도 아프고요. 눈이 아파요? 네, 너무 덥고요. 그리고 그래서 손도 아파요. 테이블이 높아서? 네. 먹을 때? 불편하기도 하고요. 100만 유튜버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이따가 Q&A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끝나게. 어디까지 가는 거? 미안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팔 날아가기만 해봐요. 네. 대표님한테 면목이 없어. 치킨 불러 대표님한테. 트림해요 그새? 네. 치킨 그럼 맞춰볼까요? 근데 진짜 많이 먹었다. 응. 순살 3마리를 시켰는데.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근데 저희가 핫초킨이 더 맛있었나봐요. 그러니까 개미엠 치킨은 우리는 너무 매워. 맞아요. 맵기가 처음에는 안 매웠는데요. 두 번째로는 매워요. 입이 얼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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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얼해요? 얼얼해요? 얼얼해. 얼얼해요. 얼얼해. 얼얼해요? 성공해봐. 아우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그럼 맞춰볼까 한번? 이제 두호씨 이거 해야죠. 원지 셀린지 하셔야죠. 뭐 이거 이거는 그냥 껌먹듯이 하신다면서요. 괜찮아요. 포테이토 칩 먹듯이 하신다면서요. 이게 뭐가 맵다고. 얘가 이렇게 오버를 하시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든 말 말해요. 아 뜨거워.